마지막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. 자,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에게 세 단어로 된 하나의 질문만 물어볼 수 있도록 말을 들었습니다. 그렇죠? 물어볼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. You are told 물어보라고 물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말이죠. 여러분들 만약 그가 두 명 중에 한 명이죠, 그죠? 두 명 중에 한 명. 그가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그는 상을 받게 될 겁니다. 그렇지 않고 no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아무런 상을 받게 되지 않아요. 그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거군요. 그죠?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? 이 말이죠. 예. 이거는 next는 부사고 you 동사 you가 주어 동사가 told까지죠. 다음에 to ask 이하가 이 문장의 보충으로서 처리와 있습니다. 그죠? 이 절의 동사 그리고 ask라는 동사가 두 개의 보충어 one of the brothers가 하나의 명사고 다음에 just one three word question이 또 하나의 명사고 ask라고 하는 동사는 뭐라고 했었나요? 이전에 두 개의 명사구를 보충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. 그죠? 두 개의 명사구가 지금 ask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 와 있습니다. 이 전체는 이 문장의 뭐예요? 보충으로서 와 있는 절이죠. 예, 문장은 그렇습니다. 나머지는 뭐 문법적으로 구성할 건 없죠.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성을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. 그러면 내용만을 생각을 해서 실제 6개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